그러니까 여기서 잠기지 않게 살살살살 풀어주는 네, 장치가 로드 로드리미터. 리미터구나. 야, 진짜 사람들 머리 좋아. 내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사람들 머리가 좋다, 진짜. 질문이 있는데 애들이 차량 벨트를 사용하는 주니어 카시스를 쓰고 있는데 탈 때마다 체육이 힘들어요. 높이 올라와 있어서 장착하기 쉬운 애프터마켓 사도 장착해도 될까요? 아, 이거는 좀 검증이 된 회사,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서 그 법규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 네, 사실. 이게 체결된 게 이탈 해리가 이탈. 안 되는 제품이 있어요. 그 법규를 만족한 규격을 만족한 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 그러시면은 이게 또 빠지면은 또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니까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회사에서 살때 이제 좋은 회사 거를 사야 된다. 네, 인증을 익스텐션으로 받은 하는 게 여기다가 하나 더 꽂는 거잖아요. 꽂아가지고 길게 만드는 네. 거잖아. 걔 꽂는 놈의 앞놈이 다시 얘를 해리가 안 되게. 얘랑도 해리가 안 돼야 되지만 또 하나 더 붙은 쪽에서도 해리가 안 돼야 네, 되니까. 맞아요. 운행할 때 지잉하면서 그렇죠. 벨트를 당겨주는데 그게 너무 답답하고 강한데 조절 불가능한가요? 아마 모터라이즈드? 안 돼, 네, 그거. 그거는 조절이 따로 조절이 안 되지 돼. 않습니다. 제조사가 그렇게 만든 네. 거라서 요거는 프리텐셔너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모터라이즈드라고 하죠? 네. 모터라이즈 시트벨트. 처음에 출발하는데 일정 속도 올라가면 요즘에 고급차들에 들어가죠? 네. 이렇게 쭉 하면서 좀 당겨주는 거야. 네, 자세를 바른 자세로 앉게 이제 도와주는 거죠. 안전 관련 엔지니어분들께서 어느 정도 정형외과 지식이 좀 필요하겠네요. 저는 뭐 전혀 정형외과 지식이 없습니다. 네, 꼭 필요한 건 아닌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생체역학 이런 거좀 공부하시는 하는 분도 사람도 있어요. 있어? 네. 아까도 질문 드렸는데 헤드 임팩트 시험이 실제로 있나요? 있다면 어느 부분을 때리고 측사값, 뒷값을 측정한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머리 머리를 있죠? 헤드 네. 임팩트 시험이 있죠? 헤드 임팩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헤드 임팩트, 후드 헤드 임팩트가 있고 레터럴 네, 임팩트, 그죠? 레터럴. 레터럴 헤드 임팩트. 왜 G값을 그걸 아냐고? 그 어떤 G값을 정해놓은 이유가 그 G값이 넘어가면은 사람의 치명적 데미지, 네. 죽거나 불구가 될수 있다라는 거를 규정을 해놓고 그거 밑으로 네. 맞추라고. 그 상해치별로 단계를 나눠놓은 게또 있어요.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도 나오는 게 그렇지. 있고. 그러니까 그 G값이 있어야 돼요. G값이 없으면 개발자들이 이런 이제 벨트를 만들어서 공급하시는 1차사에 근무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자동차 회사에다가 공급할 때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뭐 우리 거 좋아요라고 할수 없잖아. 우리는 네. 얼만큼까지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저런 쥐값을 만들어내죠. 요즘은 애완동물용 시트 벨트도 팔던데. 아, 저도 이거 봤는데 목이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몰라. 처음 네. 봤어. 애완동물을 이제 뒷좌석에 레이싱 하네스처럼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안전벨트가 있어요. 애완용 반려견 할수 있게. 신기하다. 그거는 네,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시트벨트 안 매는 3분간 경고음 울리는 건 3분 참을 수 있으면 안 매도 된다는. 다시 나죠. 이게 안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와요. 요즘 차는? 네, 경고음이 계속 나와요. 그 시트벨트는 계속 매셔야 돼요. 네. 침수차 사면 에어백도 후드도 안전벨트도 기능이 다 죽는 거네요.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니, 에어백은 안 죽겠죠. 그죠? 에어백은 높이 있잖아. 침수차는 보통 의자 정도까지 잠기죠. 많이는 안 잠겨. 거기까지 잠기면 차 떠다녀요. 그래서 완전 침수되면 진짜 스티어링 있는 데까지 침수된 차는 그거는 복구도 안 될걸요? 팔 수도 없을 걸, 아예. 아까 질문 드리긴 했는데 로드 리미터도 어떤 아,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로드 리미터. 요건 좀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아, 있는데. 그래요? 네. 로드 리미터가 뭔지 좀 보시다. 로드 리미터라는 게 있대요. 네. 뭐 하는 거야? 아까 이렇게 사진 보셨잖아요. 여기 네. 가슴에 막 엄청 멍드는 거? 멍들고 사람이 시트벨트에 딱 잠기면은 이상 못 나가게 딱 막아주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게 G값이 워낙 높기 너무 때문에 올라가니까 다치는구나. 이 하중이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제한을 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리미터예요. 그러니까 풀어주는 거네. 네, 살살살살 풀어주는 살살 거네. 풀어주는 그래프를 보면은 아, 이렇게. 네. 이게 지금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은 사람이 맞는 데미지. 이렇게 높은 피크점까지 맞으니까 여기에서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멍이 들 수도 있고 한데 이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 효과가 잠기지 않게. 이제 여기선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잠기지 않게 살살살살 풀어주는 네, 장치가 로드 로드 리미터. 리미터구나. 네. 야, 진짜 사람들 머리 좋아. 내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사람들 머리가 좋다, 진짜. 저 진짜 머리 좋다. 그래서 이런 걸로 푸는 거구나. 뭐 구조는 이런 여러 식으로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풀리는 네. 거구나. 살살살살. 오늘 좋은 거 배웠어. 네. 고마워요.
이거 진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잖아. 그지? 안전벨트 회사에 있는 사람 얘기를 어떻게 들어요? 정말 이런 거는 정비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셨을 것 같아. 사실 저도 엔지니어지만 이런 거는 근무를 안 하니까 이런 분야에 네. 근무를 안 하니까 못는데 단순한 벨트가 아니었군요. 역시 저도 진짜 역시 연식 이후 등록 차량이나 원부에 말소 이력이 있는 차는 부활차로 보시면 돼요. 아, 그거 구분해 주셨네요. 사고차나 뭐 침수차를 구별할 수 있는 연식 이후 등록? 아, 다시 사고한 네. 거를 다시 등록했으니까 네. 미국은 저거 할 수가 없어. 아, 그게 법으로 막아져 있어요? 뭐 저런 식으로 등록 저런 거 하는데 좀 그러니까 미국은 약간 그 사회적 비용이라 그러나? 네. 약간 신뢰가 좀 더 있어요. 뭐 사기친 놈들도 있지만 저런 거에 대해서 사기는 잘 안 치지. 시트벨트 자가점검 교환법. 자가점검? 자가점검 방법이 있어요 혹시? 글쎄요. 저희 생각에는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거 락. 이게 웨빙이 잠기는 거 그 기능이 제일 중요하죠. 아무래도 잠기는 것도 두 가지 경우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딱딱하는 거 점검하는 거 두 가지를 점검하셔야 되는데 당기셨을 때 순간적으로 빨리 당기셨을 때 제대로 잠기는지 그리고 이게 다시 놨을 복귀가 때. 제대로 되는지 되는지 안 네. 되면 안 되면은 또 이게 안에서 물려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잠금 장치가 안에 있는데 그게 한번 물렸다가 제대로 안 분리가 안 돼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안 들어간다고 해서 사고 났을 때 안 당겨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잠금 장치가 걸린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네 다른 사람이 작용했을 때 이게 이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그러면 거의 작용을 네. 못하는 거네. 네. 가다가 꽝 부닥치는 네. 거네.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하셔서 확인을 꼭 하셔야 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처분한 차 몇만 탔지? 30만 정도 탔다 그랬나? 20년에 탔는데 작년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벨트를 잠궜거든요. 네. 근데 운전을 하면 계속 벨트 하라고 경고등이 떠 띵띵띵띵띵. 그러니까 얘가 빼면은 달리다가 네. 빼잖아? 그러면 잠겨 됐다고 거꾸로 되는 거야. 아. 하면은 안 됐다고 나오고 빼면은 됐다고 나오고 네. 그거는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는 이제 센서가 여기 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센서가 들어가 있어? 네 어떻게 거기에 알아? 들어가 있어요. 아 여기 센서가 네, 있어요? 거기에 아.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가 이제 옛날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식 그 안에 센서가 있어서 그게 접촉이 되면은 켜지는 건데 아. 그게 오래돼서 그런 만약에 거. 시트벨트를 안 하고 있어 이게 체결이 안 됐다라고 시그널이 나와요. 네. 그러면 에어백도 안 터져?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에어백 시그널은 사람이 없다고 판정을 할 수도 있어요. 아 에어백 시그널은 시트벨트에서도 네. 들어오는 여러 시그널 중에 하나구나. 네. 그러면은 시트벨트에서 찍었는데 꽂았는데 시트벨트 됐다고 안 나오는 경고등 때문에 바로 고쳐줘야 되겠네. 그럼요. 바로 고쳐주셔야 된답니다. 클럭 스프링이 붙어 버린 것 같다. 아, 그걸 클럭 스프링이라고 그래요. 네. 클럭 스프링이 보통 이쪽을 그 핸들에 붙어 있는 걸 클럭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네. 이쪽을 리텐션 리트랙터라고 하잖아요. 네, 리트랙터 쪽에 있고 그 스트랙 그것도 클럭 스프링이에요 이름이? 네, 태엽처럼 이렇게 감겨 있는. 그래서 그냥 네. 클럭이라고 불러. 엔진 벨트 안 하면 에어백 안 터진다는 게 진짜 사실이었네요. 제 차는 벨트를 안 하면 오토홀드가 안 켜지는데 왜 그렇게 해놓은 걸까요? 벨트 안 하면 GM 자동차 같은 경우는 라디오도 안 켜져요. GM 자동차 중에는요 10대 청소년 보호라는 장치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부모님이 키를 세팅할 수가 있어. 이거는 우리 애가 탈 거라서 내가 패스워드를 걸어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시트벨트를 안 하잖아요. 라디오도 안 켜지고 볼륨 조절도 안 되고 AB 같은 거 작동하는 거 갭도 조절할 수가 없어. 다 최대치야. 최대한 안전한 세팅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의 철학이죠. 철학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안전에 철학. 대한 철학 안전벨트 안 하고 에어컨 터지면 타이슨이 어퍼컷하는 충격이라고 하는데 그냥 맞는 네. 거죠. 그죠? 날아가면서 맞는 네. 거지 그냥. 그죠?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이제 벌금 내죠. 시트벨트 안 하면 전 좌석 전 좌석이야? 뒤에도? 네.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나는 벨트 안에서 좋아서 난 뒷좌석에 앉을래 막 이랬을 때 고속도로는 이제 전 좌석 안전벨트. 아, 경보 해제기가 뭐야? 아 클립, 벨트 안 하고 클립만 네, 꽂는 거구나. 꽂는 아이고 그런 경우는 이제 터질 수가 있겠죠 에어백이. 아무래도 전개가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더 심하게 됐지. 이번에 경제부총리 만나고 왔잖아요. 그 뭐 제가 커뮤니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총리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 요즘에 뭐 수능을 뭐 부활한 뭐 수능 뭐 그거 뭐 하잖아.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잔머리 써가면서 악용으로 회피하는 거를 자꾸 한국에서는 그게 미덕인 것처럼 편한 것처럼 하잖아. 근데 클립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 진짜 미국 사람들 보면 경악을 하지. 경악을 해. 안전벨트 경고음이 듣기 싫고 안전벨트 하기 싫어서 클립을 꽂는다? 야
진짜 제조사는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경보음까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해야지 너를 안전하게 시킨다고 그거를 아 진짜 저런 걸 판매한다는 거를 정말 문제지 진짜 문제. 네. 벨트에 쓸려서 너무 아파요. 하루에 12시간 운행. 벨트에 쓸리시는 분은 여기에 그거 스펀지 같은 거 네. 그죠? 그 벨트 커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거 한 1mm, 10mm 정도 되나 두께? 두께가 좀 있는 거는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돼? 그것 때문에 또 웨빙 자체에 슬릭이 생기거든요. 이게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안 좋은 거라서 웨빙이 몸에 딱 달라붙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이제 두꺼운 옷을 입으시고 아 여기에서 있다가 네. 이제 찍 밀린다는 얘기구나. 네. 두꺼운 옷을 입고 안전벨트 하시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아 임산부 벨트는 어떻게 매야 되냐? 그 원래 벨트는요 그 충돌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벨트는 여기 뼈 있죠 뼈 여기 네. 뼈와 뼈에 이렇게 걸치게 맞아요. 원래 내려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골반뼈에 걸치게 골반뼈 근데 네. 하다 보면 그렇게 잘 안 돼요. 한국에 임산부는 벨트 면제권 있다고? 아 그렇다고 벨트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본인 그렇지 그 네. 복부 밑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애도 네. 안 다치고 자기도 안 다치고 위험하단 말이야. 오늘 재밌으셨나요? 엔지니어 모시고 하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